오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셀프서비스 주유소 갑질입니다. 한 셀프서비스 주유소에서 손님이 70대 직원을 폭행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주유소 사장 A씨는 며칠 전 한 부부가 주유하러 왔는데 여성이 카드 투입구를 찾지 못해 헤맸고 이걸 본 남성이 직원을 불렀지만 당시 직원은 다른 작업 중이어서 바로 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. 응대가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남성은 기계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며 욕을 하더니 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소리쳤다고 합니다. 계속되는 위협에 결국 70대 직원이 무릎을 꿇자 남성은 뺨을 때리고 무릎 꿇은 허벅지를 발로 밟았다는데 A씨는 상황을 알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그 뒤 경찰서를 통해 폭행한 남성에게 연락이 오긴 했지만 A씨는 형식적인 사과라고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. 특히 가해자가 돈이 없으니 위로금 50만 원으로 끝내자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누리꾼들은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발로 밟고 50만 원? 기가 찬다. 보고도 믿기 어려운 갑질이네요. 절대 합의해 주지 마세요.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